그래서 몸에 붙게 입다 보니까 라인이 강조되고 그것을 가지고 노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출은 유독 남자보다 여자 연예인들한테 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남자들은 벗으면 멋있다고 해주는데 여자는 벗으면 인기를 끌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 많죠. 정말 클라라가 뜨기 위해서 노출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전 클라라의 노출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많아서 자작극이라는 말이 있는 여민정의 노출과는 달리 그녀는 레깅스로 승부해서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집착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으로 도망까지 갔다고 하네요. 아마 며칠 동안 클라라 전 남친 클라라의 전 스토커 톱배우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클라라라는 배우에게도 항상 그 의문이 따라다니겠죠. 마지막에 클라라가 5개 국어를 하면서 재능을 뽐내지만 앞서의 것들에 묻혀 빛이 바랍니다.